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카인드 다시 엔터테 네,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루다 뭐랬냐? 크리스 크로스 레이블 소속 헤로인입니다. 네. 파트 1은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파트 1은 올라간 지가 좀 됐을 거고 이제 파트 2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파트 1에서는 저희가 조금 되게 춤이라는 거에 조금 이렇게 많이 한정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춤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뭐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부에서도 아까 잠깐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춤을 오래 춘 거에 관련돼서 이제 정말 춤을 얼마나 오래 오래 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춤에 관련된 걸로 내가 돈을 잘 벌면 오래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못 벌면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좀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되게 약간 좀 너무 자본주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자 내가 춤으로 무슨 센터에서 수업을 해 근데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 좋겠죠 500만 원을 벌면 센터에서 수업을 하는데 500만 원을 벌어 근데 여기는 이제 헤로인이 만약에 엄청 잘 나가는 안무가야 근데 한 달에 50만원을 벌어요. 미안합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 친구는 계속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별다른 일이 없다면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직업군적인 부분이 좀 그렇고 일단은 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도 부가르쌤 그리고 뭐 헨리링크 부다 스트레치 그리고 뭐 이조 뭐 이런 되게 오래된 옛날 댄서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40이 훨씬 넘은 댄서들도 지금 현역으로 활동한다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춤을 잘 추고 있고 아주 멀쩡히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춤을 추다가 결국 춤을 못 추게 됐다더라 이런 댄서 죽어버린 댄서들 말고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댄서들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춤을 추다가 춤을 못 추게 됐다라는 사람은 딱히 들어보거나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 몇 살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공무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네. 춤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춤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를 할 수 있는지 아 춤과 관련된 네. 직업군 네. 네. 또 다른 나의 취미는 아니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뭔가 아, 약간 도움될 만한 제2의 직업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했는데 너는 그걸 생각하고 했어? 아니요 딱히? 전 그냥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을 거라서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무슨 뭐 내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농사 일을 해도 되게 다양한 직업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뭐 농작물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트랙터를 조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데 직업군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DJ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뭔가 뭐 내가 열심히 춤춰놓고 춤춰놓고 고작 한다는 게 DJ야?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별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일에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다 똑같아요 내가 영어 토익 공부 DJ 해놓고 그냥 영어 번역이나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나쁜 일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만 돼 있지 그냥 아예 다른 방향을 하고 살 수도 있다고 그거는 모를 일이야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일단 얘기를 하면 뭐 안무가가 될 수도 있죠 안무가가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배틀러가 될 수도 있죠 배틀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뭐 DJ가 될 수도 있어요 음악하는 거에 조금 더 눈이 떠져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장 만만하고 가장 쉬운 게 강사죠 근데 이제 이게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수업을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사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있어 보이는 건 교수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약간 가르치는 직업 쪽 위주예요 아무래도
춤은 약간 시스템이 그렇게 잡혀있어. 그러니까 랩이랑은 좀 다르게, 랩은 랩 레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힙합 엘리 사이트에도 올라온 랩 레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우리는 레슨이 너무나 당연해져 있기 때문에 랩 레슨은 약간 좀 변종문화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시선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레슨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레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서 대부분 약간 레슨 문화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돼 있죠. 직업군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죠. 내가 이 얘기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춤을 추면 춤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이다 라고만 말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도 어릴 땐 좀 그랬었어요. 춤을 췄으면 춤으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인생을 볼 줄 모르는 이야기였었어요. 내가 춤을 추면서 알아온 사람들과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도움을 받아서 더 나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더 나은 일이냐는 말을 할 수는 없지. 뭐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더 나은 일이냐 뭐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도 있죠. 내가 너랑 만나서 뭔가 우리가 춤 때문에 만났지만 네가 춤을 그만두고 떡국이 장사를 해 갑자기. 근데 내가 나도 열심히 살다가 내가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춤을 못 추게 됐네. 근데 떡볶이 장사를 하는 너가 그럼 저랑 같이 떡볶이 장사 해보세요, 그래서 하게 됐어. 그때 내가 인생이 더 나아졌네. 그럼 이것도 춤을 췄기 때문에, 어떤 내가 얻어진 인연들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일부라서 춤을 췄으니까 춤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 이거는 딱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죠. 예, 예. 쉽진 않은데, 쉽진 않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유튜브도 이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좋아하는 걸 바탕으로. 그렇죠. 그냥 너무 이렇게 내가 춤을 췄으니까 춤 가지고 교수를 해야지 뭐. 심지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하진 않겠는데, 그 하나 배우면 하나 잊어먹는 친구 있죠. 아, 네. 그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예술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래. 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예술 공무원이 되는 게 자기 최종 목표라는 거야. 그 얘기 하지만 내가 쌍욕을 했거든요. 무슨 사는데 이 인생 목표가 그러냐.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약간 그래야 뭘 해먹어도 해먹을 텐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말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너무 약간 내가 교수를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냥 강사밖에 안 돼요. 내가 강사를 해야지 하면 문화센터 강사, 이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되게 멋있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래봤자 방과후 교육활동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진짜 높게 잡아야 돼요. 일단 그럼 뭐라도 되긴 되니까, 약간 저는 그런 주의예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를 하는 애들도 이제 인서울 하잖아요. 대학교를 다 인서울로 가려고 하고, 직업을, 그러니까 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춤추는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서울을 가야 잘 된다. 서울을 가야만 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학을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로 이게 서울을 가야만 잘 되는지. 아까 한 이야기랑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른들도 똑같은 얘기고, 서울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서울을 가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애가 광주에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서울에는 세 명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세 배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너 같은 애가 광주에 두 명이 있는데 서울에 200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때 확률이 2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안 좋은 게 서울로 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너랑 나랑 안 맞아. 네가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인간이야. 근데 너 같은 애가 서울에는 100명이 있겠지. 그러면 나한테는 100배로 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라서 꼭 이렇게 하니까 꼭 이렇게 된다, 꼭 이러니까 꼭 이렇다, 이렇게라고 말 절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좋은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기회나 여러 가지 좋은 가능성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걸 추천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서울 가면 배리는 건 똑같죠. 왜냐하면 노는 환경이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야만 하느냐,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실은 죄송하지만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잘 됐다 못 됐다의 기준을 절대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본인이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느끼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약간 그래도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서울 올라가서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광주에 있다고 해서 혹은 지방에 있어서 더 잘 됐다라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으면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서울에 가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좋은 걸 얻어가는 경우보다 약간 좀 나는 그런 경우를 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약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좀 약간 말리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근데 안 좋은 경향이 약간 성격이 배린다 약간 이런 춤이 약간 안 는다 약간 이런 나쁜 경향인 거 춤이 안 느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춤이 안 느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친구들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이라든지. 서울에 가면 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바하느라 허리가 휘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알바하느라 허리가 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춤을 추러 지금 서울에 간 건데 알바를 하러 서울에 가게 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춤을 그만 추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린 나이에 정말로. 그러니까 알바를 했어 내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마트에서 알바를 했어. 이마트에서 막 알바를 했어. 근데 일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해졌네 내가 일을. 그래서 회사에서 야너 그러면 돈을 좀더줄 테니까 좀더 일을 좀더 해라, 돈을 내가 좀더 많이 주마.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좀 일하는 시간을 좀 늘린단 말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춤추는 시간이 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10만 원더 들어오는 게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당장 배틀에서 1등 하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수업 하나 더 얻어가는 거, 이거보다는 약간 현실적으로 지금 돈 10원이라도 좀더 주는 데에서 생각이 사람이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난 결국 춤을 돈 벌기 위해서 추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다라는 건 아니야. 왜냐면 춤은 어쨌든 자기 만족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춤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쓴 돈도 있고, 그러려고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서울 올라가서 오히려 더 헛시간만 많이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되게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고. 정말로 그건 옳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로 꼭 가야 하느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가서 좋은 점을 100배로 많이 얻어올 것이고, 본인이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좋은 점을 100배 더 많이 얻어오실 테니까. 춤을 막 시작해서 이제 진로로 잡고 이제 시작한 애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애들이 해준 말인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춤추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네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춤 말고 공부를 좀더 해라. 이제 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게 말하고. 근데 자기는 춤이 좋은데 정말 돈을 못 버는 게 사실인지 궁금한 애들.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못 벌어요. 못 봅니다. 정말로요. 돈을 잘 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법니다. 잘 버는 직군은 절대 아니죠. 실은 돈을 잘 버는 직군을 하려면 변호사나 뭐 차라리 아예 공무원, 판검사나 그것도 그냥 뭐 국공무원 뭐 이런 거뭐 동사무소 이런 거 말고 그냥 법조계로 가시는 게, 아니면 뭐 성형외과 의사를 하시든가. 그거 아니면 돈 버는 거다 비슷해요. 인간 사는 게다 비슷해서. 근데 이제 춤이 아무래도 약간 지금 뭔가 안정화가 많이 안돼 있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약간 프리랜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은 부모님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친구들은 저는 이 영상을 딱이 부분만 딱 틀어서 딱 보여주세요. 진짜 이 부분부터만 딱 틀어서 보여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58년생이시거든요. 58년생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아, 공부는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뭐 반이 20명이 있는데, 아 반이 30명이 있는데, 반에서 뭐 20등, 반에서 뭐 18등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포기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 공안 되는 걸 너무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심하죠. 오히려 더 불안한 인생을 살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안정적이지 못하고 뭐 약간 이렇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안정적인 걸 해야 된다는 이유로 집에서 의사를 시키려고 해. 그래서 막 그런 의학 쪽으로 공부를 해. 인생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의학계 쪽으로 공부를 하고, 혹은 흥미도 없는 어떤 그런 쪽으로 공부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게 지속이 될까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약간 불안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맞아요. 춤을 추게 냅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아이에게 더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말했잖아. 너 이거 해야 된다고. 아빠가 말했지. 너 내가 이거 하라 그랬지. 이렇게 가는 건 아이의 인생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가 뭘 알아서 지가 뭐 얼마나 지가 뭐 대단한 사람.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저 대단한 사람 아닌데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는 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는 해요. 전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것도 안 했지. 굳이 뭐 이게 뭐 얼마나 뭐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행복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말고 물질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여튼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시키는 건그 아이 인생에서도 그리고 부모님들 인생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계속 자꾸 돈 얘기를 해서 그러시는 건데, 한번 전 돈을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공연, 대회 참가, 배틀, 또 다른 건 방송 참가, 참여. 참여?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어나더, 래퍼, 얍, 이런 거 있으니까. 다른 어떤 그런 거. 춤에서 돈이 나오는 거는 이게 시스템이 잘못 잡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시스템이 원래 그런 게 음악은 그래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비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듣고 뭐 하고 뭐 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번만 고생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저작권이 80년인가? 70년인가? 뭐 몇십 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으면 그 연도, 그 연수까지 내가 계속 돈이 나와요. 내가 죽으면 내 다음 사람에게까지 돈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저작권 법이 그래요. 근데 음악은 그게 가능해요. 코드 진행이라는 게 있고 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춤은 내가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공연을 한다거나 배틀에서 우승을 했다거나 수업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다른 걸 하세요. 그러니까 뭐 공연 예술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뭐한번 해놓고 냅두면 이걸로 들어오는 수익으로 내가 뭔가 먹고 살수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춤으로는 돈을 벌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게 전부기는 해. 방송, 안무를 만들어주는 거, 레슨, 뭐 대회에서 상금 뭐이 정도? 그것뿐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더 없어요. 더 나올 수도 없고 왜냐면 애초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사실 하나 이미 끝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생각했는데, 이제 댄서들은 자기 스타일 이런 걸 찾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춤으로서나 이게 외형으로서나.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0살이 돼서 머리 탈색도 하고 약간 코도 뚫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 얘 변했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왜난안 변했는데 변했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변한 건가? 라는 이런 착각도 하게 되고, 근데 안 변했지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이게 타투도 똑같이, 이제 전 아직 안 했지만, 이제 타투를 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어린 나이에 빨리 했냐? 분명 너 후회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내 몸에 뭐를 하고 코를 못 뚫고 머리색을 변했다고 하는 게 이제 개성이 아닌 게 잘못된 건지 이거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입지 않았던 옷을, 그러니까 20살이 돼서가 아니더라도 뭐 18살의 어느 날, 아니면 뭐 19살의 어느 날에 내가 뭔가 스타일 변화를 꾀하고 싶어서 갑자기 짧은 치마를 입었어. 혹은 뭐 남자애들이면 뭐 갑자기 머리색을 바꿨네? 아니면 뭐안 입던 옷을 입어봤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뭐야, 그게. 안 어울려. 혹은 뭐, 야, 너왜 갑자기 왜 그래? 너 뭐, 무슨 일 있어? 혹은 뭐, 너 애가 약간 좀 변해버렸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다가, 아, 그런가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짧은 치마 입었는데, 너왜 그래? 너왜 그래? 안 하던 짓 해? 너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다시 원래대로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이에요. 종족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종족 특성인데, 그런 영상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계속해요. 네. 질문을
일부러 실험하려고 한 학생이 질문을 계속 했대요. 한 열 몇 개인가 막 질문하니까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그래. 쟤 왜 이렇게 나대? 뭐 약간 이런. 쟤 뭔데 저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 하나. 뭐 약간 우리나라 말을 되게 이런 거 we are the one.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좋아해요. 획일화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노 스페이스 다 똑같이 입어야 되고 안 입으면 약간 그냥 찐다고 이렇게 유행일 때 이거 해줘야 되고 약간 이렇게 전에 아마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뉴냐 올드냐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배틀에 참가하는 인원의 80%가 미들스쿨 힙합을 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종족 특성이에요. 네가 하면 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랑 나랑 같아져야 우리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혼자 나만의 어떤 온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약간 그래요. 그게 어른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요. 어린 친구들도 약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야, 너 왜 그래? 너 뭐 이상해. 근데 여러분, 무슨 뭐 그러면 키 컸다고도 변했다 할 사람들이야. 여러분, 사람이 외형만 키가 크고 손이 커지고 뭐 눈썹이 짙어지고 이것만이 변화가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 말고도 정신적인 변화도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의 하나예요. 내가 이게 싫었는데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얘한테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자유의 기본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전부인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상종을 안 하는 게 편해요. 실은 되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가 갑자기 여성스럽게 옷을 입었어. 내가 너를 보고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 그럼 괜히 내가 얘를 치부를 하죠. 이상하게. 얘 이상해. 얘가 변했어. 얘는 똑같은데. 근데 나 혼자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자기 체면에 걸려서 나도 얘가 이상하게 보여요. 점점.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요를 해요. 남들한테. 얘 이상해. 그러면 남들도 얘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진짜로 내가 머리를 바꾸든 코를 뚫든 힐을 신든 뭐 정장을 입든 냅두세요. 나한테 피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냅두세요. 왜 그래요? 무슨 뭐 왜 얘가 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때리기를 했어. 누구를 욕을 하기를 했어. 그냥 본인 스스로 혼자 느끼는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 내리거나 규명 짓지 마세요. 쟤는 약간 머리 노란 애들은 나쁜 애들. 이렇게 규명 짓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럼 저스틴 비버는 천하의 쌍놈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치마를 짧게 입으면 쟤는 약간 뭐 애가 날라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고 막 뭐야 뭐 그러니까 안 어울려도 여러분 안 어울려도 내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가슴에서 울어 나와서 야 근데 너 진짜로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정현동 같아. 진짜 야 진짜 이거 솔직히 진짜 너 못 느꼈어. 진짜 아닌데 이거는 너의 자유를 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친구니까. 진짜 너 이거 진짜 못생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나 뭐 여미정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없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면 내비두세요. 그리고 인간이 모르겠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안 어울려요. 네. 근데 계속 해봤어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러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죠. 많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슥 지나가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쟨 정장 더럽게 안 어울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요 그냥 지나갔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엄청 특이하고 화려한 사람이나 보고 아 저 옷을 되게 특이하게 입었네 이런 느낌이나 들지.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너랑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나는 내가 정장이 되게 안 어울리는데 오늘 처음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내가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넌 나를 지나간단 말이야. 넌 네가 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나 혼자 그러는 거야.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내가 맨날 뭐 평생 뭐 20몇 년, 30몇 년 보던 나의 모습과 좀 다르니까 나 혼자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별 생각 안 하거든. 나쁘지 않은데? 뭐 야 내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잘생기셨네요.
아, 그래요? 왜요? 아,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옷을 입어봤는데, 어,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니까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바꾸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남들 이야기 많이 듣지 마세요. 아, 본인이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알아요. 진짜 아닌 건 본인이 아닌 거라고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별로다. 이거 본인이 알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이건 내가 이러지 않나? 이건 내가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거. 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소감. 아, 오늘 처음 이제 한동안 혼자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리시는 쌤 보고 이렇게 마냥 아, 같이 찍고 싶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찍게 돼서 그렇죠. 좀 재밌네요. 가끔 아, 네. 계속 기다리려고요. 어. 계속 언제 찍으시나 이게 희박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안 찍어요? 이거는 하려고.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네. 오늘은 되게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한 거고 실은 지금 시간이 4시 반이에요. 4시 반이 돼버렸는데 시작을 한 게 2시 반인가 3시인가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돼버렸고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야죠. 있게 된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고 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는 이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네, 좋은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자야 되니까 다행히 일단, 할증이 풀렸습니다. 아, 네.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이런 한두 가지씩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이런 합방 아닌 합방을 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든 누구든 조만간 머지않은 시일 내에 고3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그래요? 아예 고3 애들 고3 애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 고3 애들 4명 이렇게 앉혀놓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갓 20살 된 애들도 이제 갓 20살이 된 애들은 필요 없죠. 왜요? 그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아... 일단 저는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 크리스였습니다. 아, 난 조금 안 끝낼래요.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크리스 크로스의 헤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발 가자. 아유, 가자. 아유 피곤해.